안녕하세요, 미도오빠입니다. 코소방님께서 올려주신 댓글, 거기에 보면은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에 매입 TV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업자들은 안 해주겠죠? 라고 이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도장은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말씀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지금 세 번째 찍는 거예요. 오디오가 입력이 안 돼가지고, 어우. 엄청 열받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코서방님을 위해서,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먼저 첫 번째는 전기 해야 됩니다. 전기. 근데 어쨌든 뭐 직접 하실 생각까지 하셨다면 전기는 그다지 부르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샤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콘센트가 있잖아요. 콘센트는 전선 좀 사다가, 예, 절연 테이프, 검정 테이프로 연결 좀 확장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머리를 좀 빼놓으시면 돼요. 예, 빼놓으시면은 나중에 목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치잖아요. 예, 그럼 뒤에 이제 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연결도 하셔야죠. 콘센트 연결도 쉬우니까, 연결은 쉬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연결하는 법은 뭐 인터넷 많이 나와 있죠. 우리 뭐 폴라베어 전 실장님도 이런 거 많이 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목공을 해야 되는데, 목공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요. 두 번째는 목공이에요. 목공은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 그 기존 벽, 이거 문이라면, 보통 이거 문이죠. 네, 이렇게 문이라면은 요 벽면만큼을 돌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출을 시키는 건데, 여기 부분이 보면은 여기가 걸레받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천장 몰딩이 있죠. 마이너스 몰딩이건 뭐 갈매기 몰딩이건. 그렇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뺀다고 해서 깔끔하게 요 기존에 있는 면이랑 똑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감안은 하셔야 돼요. 예. 해놓고 봤는데 씨. 뭔가 디테일이 좀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디테일을 좀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띄고, 기존의 걸 띄고요. 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연결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좀 일체감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거를 띄고, 그럼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쭉 돌리시면 돼요. 예. 요걸 목수한테 요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문제는 뭐냐, 근데 요거 도장을 하려면 지금 넓은 완장이 들어와야 돼요. 넓은 완장. 근데 엘리베이터 이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은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완장 48짜리 1220에 2440짜리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목재소에서 이제 싹 뽀개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뽀개 갖고 오면은 문제점이 뭐예요? 면이 많아진다는 거죠. 면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퍼티 작업을 하고 막 샌딩 작업을 할 텐데 이게 꿀렁이겠죠, 면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게다가 업자 안 부르고 칠도 지금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진짜 힘들어요. 면도 잘안 잡히고 먼지도 엄청 먹고, 그리고 온 동네 방네 먼지가 다 퍼져요. 뽀얗게 앉아요. 그러니까는 절대 하시는 거 비추천이고요. 그리고 원래 기계로 해요. 또 일부는 기계로 한번 한 다음에 또 손을 싹 하고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시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도장은 내가 페인트 칠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빼빠질해야 돼요. 예, 퍼티 잡아야 돼요. 그걸 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은 포기할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요,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선은 무엇이냐? 최선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도장으로 마감하지 마시고요. 목수한테 알판 작업을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알판 작업은 뭐냐면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는 한 10mm 정도 띄고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마감하느냐?
필름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필름으로. 그러면은 뭐 줄이 좀 가긴 하겠지만, 예, 도장보다 마감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강도도 뭐 나름 괜찮고요. 그리고 흰색 필름으로 하면은 뭐 나름 문제는 안 돼요. 예, 깔끔하게 쫙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알판으로 좀 마감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리고 다행히 여기 완장이 들어온다면, 완장이 들어온다면 좀 더 이렇게 넓은 알판으로 할 수 있겠죠. 그 팁을 드리면은 필름도 폭이 1220이에요 그럼 얘도 1220이니까 그대로 붙여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감싸야 되니까, 이렇게 감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를 한 7cm, 8cm 정도를 잘라요. 그러면은 계산을 잘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나. 그래서 7cm, 8cm 잘라도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목재수에서 한 7cm 정도를 잘라가지고 저스트하게 딱 넣어가지고 여기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알판 작업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의 완장 들어왔으니까 도장은 포기하세요. 네, 도장은 쉽지 않아요. 게다가 그 인테리어 쇼 보면 이렇게 면치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줄퍼티. 이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절대 비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디테일을 알면은, 예, 괜히 하고 싶은데,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아, 누구 해줄 사람 없나, 누구 좀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예,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디테일은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 좀씩 알려드릴 테니까, 이게 시공 디테일은 아니에요, 사실. 예. 이 느낌이, 예, 흐름, 예, 이걸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서 가능한가, 부모고선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